이번엔 파티션입니다. 파티션은 provided predicate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게 predicate group by 하고 비슷한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그러면은 1, 2, 3, 4, 5 해서 파티션 됐죠. 2로 나누어서 재료가 되느냐? 이걸로 이게 predicate이에요. 이 predicate로서 여기 predicate이죠. 이걸로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거 두 개를. 그러면은 2번 add. true면은 2번, false면 add 이렇게 들어가고 딱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버전 6 문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누고 난 다음에 그로 끝이 아니죠. 나누고 난 다음에 merge를 해야 되기 두 개를 2번과 add를 merge해서 subscribe 하면은 이렇게 246, 135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플럭은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건데 properties, argument가 properties가 되고, 그러니까 오브젝트죠.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하나 있고 두 개, 두 개의 오브젝트로 돼 있는 하나의 array죠, 그죠? 하나의 array로서 요거 두 개의 물방울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방울 두 개가 한 방울, 두 방울, 그죠? 그렇게 해서 plug해서 name으로 뽑는 겁니다. 그 name으로 뽑으면 같은 네임이 아니라 같은 네임으로 뽑는다 그러면은 그는 그룹 바이가 되고 네임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블럭 저 사라 두 개가 뽑혀 놓는 겁니다. 밸류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타입스크립트 버전 최신 버전에 아마 이 기능이 들어가 있지 싶은데 정확히 모르겠네. nested property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있고 그 오브젝트 속에 또 다른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이 nested 된 상황에서 플러그했을 때 잡 하면은 잡 요걸 이 오브젝트를 골라내고 그런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또 타이틀 또 다른 오브젝트의 타이틀 하면 디벨로퍼가 뽑혀놓는 거죠. 그죠? 이게 타입스크립트 최신 버전에 들어가 있는 기능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걸 쓰면 되고 타입스크립트 버전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기능을 그냥 쓰면 되겠죠. reduce입니다. 우리 많이 썼던 거죠. reduce 해서 accumulate seed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reduce, accumulate, 다음에 value 해서 똥똥똥똥 넣는 거예요. 1과 2를 더하고 다음에 더한 값에다 3을 더하고 더한 값에다 4를 더하고 이게 reduce입니다. 그죠? reduce와 비슷한 것 중에 scan이 있죠. scan도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초기 값을 주는 거예요. 초기 값을 이렇게 주고 있죠. 첫 번째 argument. 그래서 accumulate current 하면 0랑 1을 더하고 더한 값에다가 2를 더하고 더한 값에다가 3을 더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브젝트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scan 해서 이거 상당히 재밌는데 subject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볼까요? new subject, subject 하나 만들었어. 이 subject에다가 pipe 해서 이렇게 scan 그죠? 스캔해서 요걸 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서브젝트 새로 만들어진 서브젝트에다가 요거 뭐 해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컨슈머라고 해야 되나요? 컨슈머라고 해야 되나? 어브저버를 단 거예요. 그래서 accumulate current에서 오브젝트 어자인해서 오브젝트 어자인 요거는 또 별도의 그거 문법이에요. 그래서 텀 빈 거 하나 넣어주고 그죠? 그런 다음에 accumulate current 하면은 여기다가 시초기 값 넣어주고 하면은 똥똥똥똥똥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다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브젝트 name Joe, 다음에 age 30, favorite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오브젝트 두 개를 합치고 세 개를 합치 세 개의 오브젝트를 쭉쭉쭉쭉 프로퍼티를 계속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그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를 추가하는 RxJS의 방법. 이 요구예요. 네.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거는 이 서브젝트가 더 재밌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이 서브젝트가 여기서는 observable로 역할하고 있고 여기서는 observer로 역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상으로 보면 하나로서 동시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observable이자 동시에 어버저버인 형태가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문법적으로 좀 안티 패턴 좀 잘못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섞여버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데 논리적인 순서가 좀 애매하게 돼버려요.
여기서는 분명히 이거 뭐예요? 이거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브저버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넥스트를 호출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브저버블로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럼 이거랑 요거랑 요거 저 어떤 논리적인 어떤 연결 관계가 상당히 좀 애매하게 돼버려 있게 되는데, 하여튼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예도 하나 더 보죠. 해서 조금 이따가 서브젝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벌이 1000이고, 그 다음에 스캔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처음엔 텅빈 거고. 그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쌓여 나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맵에서 또 매스 플로우, 매스 랜덤, 아래 랭스 뭐 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게 되는 건데, 요거는 좀 이따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